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237 하나 5천 종족 살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란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근원적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24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영혼의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은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모두가 온리스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설된 대교구위원회와 권력전도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교구위원회는 교육자와 중직자들의 세밀한 소통을 통하여 새가족 정착을 돕고 대교구 사역을 더욱 활성화하게 하시고 권력전도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과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24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년 올해 선교 원년을 선포하시고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24년 본격적인 237 나라 5천종족 복음화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는 시작인 237 선교 펀딩을 통하여 선교의 빚진자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237 선교 펀딩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대학국과 청년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렘넌트들은 24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선교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의 시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현장과 훈련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생을 바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마마츠 원크샵을 통하여 더욱 단단해진 온리스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후배 렘넌트들에게는 영적 롤 모델로서 예원 성도님들에게는 영적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청년 선교사로서 교회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교회에 서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간 중남미 전도집회를 인도하시고 오늘 새벽에 귀국하시어 강단을 지키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갯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으신 많은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시는 237의 현장마다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불신앙이 물러가고 영과 육이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화같이 새겨져서 인생 작품을 만드는 축복된 예배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석껏 준비한 찬양 대원과 반주자 오케스트라 지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하고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언약적 원리스 가운데 부르심의 사명을 체험한 현장입니다. 지난 3일에는 콜롬비아에서 근무 중인 안드레스 중령 부부를 비롯해 새가족위원회 임원진이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이들을 맞으신 담임 목사님은 면담을 통해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예원 새가족 VIP데이가 지난 3일 원리스 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은 새 가족들에게 영적 VIP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할 것과 예배에 승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파나마에서 열린 2023 중남미 전도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파나마 RUTC 입당 예배에 앞서 콜롬비아 안드레스 선교사와 페루 히달고 선교사를 만난 담임 목사님은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2024 새로운 선교 여정을 위한 237 선교 펀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현재 2,219명의 성도가 참여해 14억 900만 원이 펀딩됐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237 선교 펀딩 헌금 봉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2024년 위원장단 및 지역장 연합 워크숍이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원니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담임 목사님 권면 말씀과 내년 사역 방향에 대한 포럼에 이어 식사와 교제의 시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교구 국장, 지역장을 비롯한 교구 교역자입니다. 2024년 첫 해외 전도 캠프로 파키스탄 캠프가 열립니다.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파키스탄 캠프에서는 지교회 설립 예배, 파송 선교사 임명식을 비롯해 리더십 트레이닝과 전도 집회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는 17일부터 구글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 예배가 우수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감사하시고 안으시는 참 평안,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기도와 전도의 사람이 됩시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뉴스 보신 것처럼 파나마에서 중남미 전도 집회와 파나마 알두시 입당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보면서 설교하는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피곤이 없습니다. 저는 이 강단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왜냐, 삼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한 방향으로 언약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는 예배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번 집회에 통해서 중남미 현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는데, 중남미는 미 대륙, 그러니까 미국하고 카나다를 제외한 중남미, 카리브 및 남미 지역 총칭에서 라틴 아메리카라 그렇게 부르지요. 중남미 대륙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5%가 되고 아시아, 아프리카 다음으로 제일 큰 대륙이지요. 인구가 한 6억 5천만이 그렇게 사는데 과거에 스페인과 이제 포르투갈에 이제 지배당해서 수백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스페니시를 써요. 브라질에 이제 포르투갈을 쓰고 나머지 다 스페인어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던 종교 가톨릭이 다 심어져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가톨릭이요 싹싹 다 모든 중남미는 다 가톨릭이라서 가난해요. 엄청 가난합니다. 이상하게 가톨릭이 들어간 나라는 다 가난하고 어렵고 너무 어려워. 딱 300불이면 괜찮게 살아요. 500불이면 아주 풍요하게 살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그 지역이 정말로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뭐 한 10% 정도 그렇게 통계적으로 뭐 그렇게 다른 종교인데, 그것도 다 토속 종교고 우상 종교고 신비주의를 적절히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적 신앙생활 하는 곳이 없어요. 중남미 싹. 그러니까 신비주의 현장 그 자체입니다. 그런 현장에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집회가 되었습니다. 파나마의 알루티시가 공식적으로 세워졌는데, 파나마 알루티시 거기는 박근원 선교사님이 37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평신도 출신인데 침례교 신학을 미국에서 하고 37년 전에 선교를 시작하는데, 원래 애교관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모르니까 그냥 정글로 들어간 거예요. 정글 10시간씩 15시간씩 걸어서 거기는 숨어있는 독사가 많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뭐 다른 걸 할 게 없으니까 정글로 들어갔어요. 정글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있는데, 원주민들은 그 스페니쉬를 안 써요. 자기들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냥 손발로 해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37년 지난 지금 어찌 됐냐, 그 정글에 있는 원주민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1호 목사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1호 목사가, 목사들 그 정글에 뭘 먹고 사냐, 그러니까 고기 잡고 그냥 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뭐 농사 지은 거 조금 가져, 그냥 그 건건히 그냥 하루 두 끼 한 끼 이렇게 먹고 사는데, 보통 한 끼 먹는데요, 보통 한 끼로 저녁 끝난데, 그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니까 이 원주민 목사가 자립을 해가지고 도리어 선교비를 가져온대요. 우리는 막 30년 동안 성교비 받고 있는 성교사들이 다 안 돼. 성교비 아직 안 보내도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30년 동안 받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원주민이 그 현장에서 다 독립하면서 성교비 가져온대. 근데 그 소리도 충격받았네. 제대로
정말 그리스도 알고 제대한 누림 이렇게 자립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 정글에서도 말이요. 정글에서도 나 그걸 보고 야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R2C를 세웠는데 그걸 저 미국의 교회들이 헌금하고 그 제일 많이 한 것이 그 오미아 목사 쪽에서 많이 하고 뭐 대국에 좀 하고 이래서 한 몇 억 들어서 지었어요. 높이 한 4층 높이 지었는데 제층 5층 가니까 이 라운딩을 하는데 5층 가보니까 100여 명이 원주민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 훈련받아. 좀 신학생들이야. 그리고 그 현장으로 다 졸업하면 전부 현장 다 들어가. 이야 제대로 알루티치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공사 완공은 안 됐어요.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거의 다 침대 놓고 거의 전부 다 그 자고 야 정말 제대로 참 성교를 한다. 그 지금 거기 이제 대구 몇 개들이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얼마나 훈련시키느냐. 남미에서 오는 목사들이 세계 성교 되어오면 대구로 다 데려가가지고 남미 성교사들만 전부 40일 동안 먹고 지으면서 훈련시켜. 대구 사람들 참 제대로 하지. 완전히 훈련시켜. 이번에도 지금 집회 끝났는데 777 7망대 그 7여정 그 어떻게 할 거 여기 설교를 강연했지만 못 알아듣거든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이번 주간 또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집회 끝났는데 이 홍감표 목사 4주 동안 이제 아 대구에서 목회하는 다른 목사인데 4주 동안 지금 그 파나마에서 막 집중적으로 또 콜롬비아로 가가지고 이번 주 콜롬비아 가가지고 또 거기 현지인들하고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든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케냐에 지금 이번 주간에 오는데 카톡 받았어요. 김동일 선교사님이 알루티시 알루티시라 크게 세웠어요. 그 크게 지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도 헌금을 하고 이래가면 제가 엘리베이터를 세워준 것도 해주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주 예쁘게 본 건물 중에 제일 잘 지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알류를 유니버시티 허가를 해줬어요. 대학 정식 허가를. 이거 뭐 기적이에요 정말. 이런 학위 다 줄 수 있도록 허가를 그렇게 받고 그렇게 이 현지인들을 불러다 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사실 우리 김동기 선교사님 그 사역 현장이 뭐 지금 남미 이 파나마는 게임도 안 돼요. 훨씬 수준이 높은 그런 정치 허가를 받고 제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팔라완에도 지금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김익주 선교사가 잘하고 있는데 여기 원주민 불러가면 먹고 재우면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캐파가 좀 좁아요. 사실은 좁은데 그렇게 훈련시켜서 보내서 그렇게 원주민들 살려낼 수 있도록 이거 그래야 오천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파송된 선교사들 또 우리 현장에도 이렇게 원주민이 와서 합숙하면서 울림받고 그렇게 파송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좁사사 성도님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중남미 국가를 제비 뽑은 분들 있죠. 제비 뽑은 분들 중남미 40개 나라입니다. 제비 뽑은 분들은 특별히 그렇게 중남미를 가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무슨 관심 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느냐 무슨 관심이 있느냐 가슴 속에 그 결과가 극과 극으로 바꾸어집니다. 그 결과 뭘 가지고 있느냐 내 가슴 속에 장세 3장 6장 11장 오직 나 중심 오직 물질 중심 오직 세상의 성공 중심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왕창 무너지는 바벨탑이 될 거예요. 바벨탑입니다. 부신자는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언약을 듣고도 맨날 나 중심으로 맨날 돈 중심으로 맨날 돈 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맨날 돈 부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신자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그러니까 이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맨날 헛되고 헛된 짓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은 어떻게 되냐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그야말로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콕 집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왜 사는지 왜 왔는지 콕 집어서. 그게 뭐냐?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항상 전도였어요. 국내는 전도지요. 해외는 선교지요.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영혼구원이었어요. 이 포커스가 여기 딱 맞죠. 영혼구원.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가 우리 인생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관심이 돼야 됩니다. 축복. 전도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말만 해도 부담스러워요. 전도가 아이고 어려운 거 그 뭐 자꾸 전도 소리하냐고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네. 전도가 부담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 은혜를 못 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의 중요성을 체험 못한 분이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 절대 전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한국교회 보세요. 조용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막 중남미를 그냥 썰고 있어, 썰고. 여호와의 증인들. 응? 세계를 뒤집고, 모슬렘들 막 전혀 다 성장하는데 기독교는 침체예요. 안 합니다. 옛날에는 좀 뭐 하는 거지 설치도 일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장 8절에 뭐라고 했냐?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되라는 종교예요. 내가 하는 거요. 되리라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 일을 합니까? 내가 뭘 하려니까 직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너는 감독, 난 아는 게 없는데,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난 가진 게 없는데, 난 못합니다. 그렇지, 나는 못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히 어째 내가 합니까? 나는 뭐요? 복음 누리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요. 은혜 받고 복음 누리게 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통해서 예언계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인생 최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라고요? 전도로 정하세요. 제가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았냐? 전도.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밤철 하기도 한데 전도해라. 아니 동문서답이야. 아니 나는 아이 고쳐달라는데 하나님 전도해. 나 전도라는 거는 모태신앙들은 안 합니다.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이 전도하지 모태신앙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전도해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기도만 하면 전도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 몇 명 데리고 폐맥게 만들어가지고 수산역에 나가지고 YMC가 5분 시간에 전도지 2만 장 사가지고 한지 5천 장씩 뿌리자 하면서 그냥 뿌렸어. 뿌리는 것도 전도요. 막 5천 장 뿌리는데 한 30명이 막 부산역 앞에서 뿌리기 시작한데 이게 뭐 겨울이라 막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돌자 그 종이가 다 버려가지고 막 돌아다녀. 그럼 다시 우리가 다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럼 뭐 청소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전도하는 그 전, 지금까지. 제가 오늘 새벽 6시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았냐. 오늘 우연히 혼자 묵상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지구가 4만 키로예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키로인데, 4만 75인가 그래요. 4만 키로인데, 제가 도는 걸 보니까 칼만 300만 탔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100바퀴를 더 돌은 거요. 선교지만. 사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행한 적 한 번간 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교지를 다 뒀죠. 그렇게 아 하나님께서 지구를 100바퀴를 지금 돌게 해주셨구나. 그 전도 시작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30대 때 그때 시작한 전도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 따라서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제가 처음 했어요. 제가 처음 했다고. 어? 다 주세요. 물질, 건강, 피로, 명예, 너 원하는 거 다 주시는 게 전도 속이 종합 축복이에요. 이걸 형, 이런 제가 간증을 수없이 했는데도 미친 사람 하나 안 나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청년들 중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미쳐야 돼, 미쳐, 미쳐. 미쳐야 돼요. 그렇게 예수의 미치자. 그런 단체 있잖아, 선교단체. 미치지도 않으면서 미치다 말만 하지요. 여러분, 인생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전도를 하면, 나도 여기에 따라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의 책임 다 져주세요. 주님의 소원이, 주님 오신 목적인 생명 구원인데 여기 아무 관심 없고, 여러분 이용이나 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야망, 그렇게 살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뻥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 생명 살리는 전도의 삶을 살면서 만국을 기업을 얻는 증인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전날인 안식일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브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하시고 거기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또 그렇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확 그렇게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 당시에는 병자들 지금도 병원마다 가득가득 병자들이 다 차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약도 없지요 병원도 없지요 뭐 병나면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하라 여름 그 팔레스타인 그 사막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질병이 많고 엄청 뭐 소경 뭐 문둥병자 뭐 떼거리는 뭐 이거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소문 나가지고. 자, 이런 환자들을 치유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다 보면 눈, 코 뜰 새가 없이 바쁜 일정을 하고 밤늦게까지 하시다가 늦게 주무셨겠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피곤하니까 좀 더 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모든 피를 푸셨어요. 새로운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오늘 새벽 6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힘이 펄펄 나요. 주위 경호들이 그래 목사님이 어제 오셨냐 힘이 넘치길래 어제 오셨냐 생각했대. 오늘 새벽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도다. 뭐가 피곤해요. 뭐가 피곤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피곤이 없어요. 아멘. 정말 이런 체험들을 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으로 한번 체험을 해봐야지. 예수 믿는 맛을 알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기도로 시작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할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한 게 아니에요. 광야 기도했죠. 광야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열두 제자를 사도로 택하기 앞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사도 12명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지요. 밤새 기도하고 제자를 뽑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다 이 말이지.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간데 본문을 보면요. 습관이라고 말해요. 습관에 따라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게 아니고 늘 하시던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평상시 기도를 말하죠. 평상시 기도. 아무리 바빠도 평상시 기도. 다시 말해서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다. 응?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었다. 기도가 24.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24기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24 예수님 기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하시더니 이 표현을 보면요. 프로스케토라는 원어인데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던데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들로서 사명 받아왔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이 성자 아들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신 거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요. 이 기도. 어? 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지. 왜 시험 듭니까? 일하다가 왜 사역하다가 시험 듭니까? 기도 안 왔던 증거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자기 마음을 하니까 자기 마음 안 알아주니까 기분으로 하니까 내 기분 상하니까 내 자존심 상하니까 내 중심으로 하니까 시험 들지. 아무 재미 없고 피곤하고 인간 보기 싫지. 미운 사람 많지. 싫은 사람 많지. 부담스러운 사람 많지. 기도는요, 따라서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럼 호흡이 뭐예요? 호흡은 생명, 호흡이 안 되면 생명 끝나지요. 호흡을 해야 살지. 영적인 호흡이 안 되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영혼 죽은, 그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안 한 사람 무시해도 된다고. 그 사람이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뭐든 기도 안 한다라고 느끼지만 좀 무시해. 무시해도 괜찮아. 그래서 아무 힘 없어. 괜히 육신적 똥 폼만 잡지. 아무것도 힘 없어, 그거. 말 한마디면 죽어버려.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기분 듣기 기분 안 좋은 말 해버리면 자존심 상할 말 한마디만 딱 던져버리면 그냥 죽어버려. 아무 힘 없어.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슨 말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전혀 시험 안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뭐 사람 반응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무슨 말 하여 뭐. 그러니까 저 이번에 박근혜 선교사님이 아이고 뭐 핍박하지 않고 아이고 핍박이 좋습니다. 핍박은 더 할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무장이 됐든지 핍박 전도하는 선교사를 모아가 핍박 아무 관심 없다 아무 생각 더 하라고 그 정도로 돼야 그래도 장거리 들어가 복음 전하지. 무장 뭐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사역을 하니 안 하니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아이고 뻥이야 뻥. 피가자 알죠? 피가자 공갈빵으로 아십니까? 공갈빵 앞에 안에 속 다 빈 어떤 되게 맛있게 생긴 아니 뻥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겉으로 멀쩡한데 한마디만 던지면 본색 다 나와. 여러분 영적 호흡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필수사항이 해도 되고 안 해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범 보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그래 말이에요. 항상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오거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이
집중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이 공동체에서 아 저분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기도 많이 하신다. 그로만 그렇게만 들으면 땅에서 매임 하늘에서 매입니다. 어, 제가 말 들지 않죠. 닉네임이 정은주 기도하는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닉네임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니까 책임져 버리지. 아니 기도했던 기도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망했다. 하나님 영광 가로막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요.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버려. 아멘. 맨날 교회 다니면서 맨날 뭐 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 맨날 비리비리 하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불통. 그 하나님 믿는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 그 시시하게 믿으니까 응? 늘 그렇게 세상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절대 기도하는 사람 언약 기도하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굴이 있잖아요. 기도굴. 막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 묵상 기도도 해야 되고 어?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요 그 기도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했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기도굴, 그 권사님들 기도굴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청년들 기도굴을 많이 사용하세요. 아멘. 부르짖으라. 내 소원이 청년 때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싶은데 교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원만 가야 돼. 기도원 가야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가 개인 기도굴을 20개 만들어놨다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바울이 대살과 전서 5장 10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뜻.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의 24 아멘 24를 실제로 소통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런 내용이 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외모를 단장하는 시간에 기도도 함께하라. 당신은 더러운 얼굴로 일터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영혼의 얼굴은 씻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려 하는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남자들은 별 시간 안 걸리지만 여자들은 엄청 시간 많이 걸리잖아. 욕고 다 해야 되니까. 외모 단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영혼 얼굴 씻는 데는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영혼의 얼굴을 막 지지부한데 관심이 없어. 육신 얼굴만.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방향이 흔들립니다. 갈팡질팡 인생이 그래 되어버려. 뭐 하는 것마다 대지는 게 없어. 제대로 돼 열매 딱딱 맺는 그것도 없어. 뭐든 육신이나 영혈이나 없어. 기도 안 하게 돼. 기도가 안 깔려 있으니까.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줘요. 방향을 잡아줘. 저는 아침에 모닝콜이 울리잖아요. 모닝콜이 딱 울리면 바로 그냥 바로 막 피곤하던 안 피곤한 상을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 다섯 번. 그리고 또 이제 다리 이게 체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막 납니다. 중요한 거. 그다음에 땅 내려가면 브랭크 하면서 지구 한 바퀴 돕니다. 지구 도는데 내가 직분이 많잖아요. 쫙 도는데 우리 교회로부터 해가지고 마곡 방 쓰고 서울 수도권에 4천망대부터 해가 쫙 나가는데 그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부샷기 딱 끝나고 나면
그것이 딱 끝나 바로 이제 화장실 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또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카톡으로 딱 오늘의 말씀 딱 그거부터 시작을. 절대 사람하고 먼저 말하는 법, 세상 그 번호 뉴스 일청 제일 먼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거기 시작이에요, 시작. 철저하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딱 하고 하루 딱 하기 때문에 딱 뭔가 무장된 군인 같죠. 자신감이 딱 붙는 게 뭐 다 그게 좀 세상말로도 우습게 보이고 다 잡아 이길 것 같다. 영적으로 딱.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분별해 주세요. 성령인도. 하는 것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초이스 해야 되잖아요. 초이스.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모든 게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초이스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 그 인도받은 성령인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미리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자, 그런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얼마나 차이가 많겠어요? 아침에 기도를 할 때 딱 5분만 하세요. 5분을 못 내밀고 5분 하나님 앞에 딱 아무도 만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부터 먼저 찾으라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루 있을 일을 쫙 있잖아. 오늘 쫙 늘 하던 루틴 기도 주기도문 같이 쫙 있어요. 쫙 지구 한 바퀴 그걸 딱 만드세요. 그러면 쫙 매일 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매일 그 393 뛰어넣어가지고 다 계속 올리고 그걸 끝나고 나면 하루 스케줄 중에서 꼭 해야 돼. 오늘 이 사람 만나고 이래야 되고 이런 거 쭉 이야기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이발을 2주에 한 번 가는데 오늘 미용실 미용 가는데 머리 또 잘 되어 지가야 좋았어. 이게 잘못되면 기분 나빠요. 이게 자꾸 드라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싹 하루 있을 일을 쫙 저녁에 잠들기 전에 5분입니다. 5분 딱 앉아서 묵상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거 전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닫고 쫙 정리하고 그 5분 10분이에요. 그냥 앉아서 불 딱 끄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낮에는요 무시기도입니다. 모든 걸 다 대화하면서 뭘 하면서도 전부 사람하고 앉아 이야기하면서도 무슨 이 사람 이런 말 하는데 이 말을 무슨 말 할까요? 뭐 뉴스 보면서도 뭐 다 영적 대입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정식기도 하면 됩니다. 낮 시간은 무식기도 하시고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더도 마고 덜도 마고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산순히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정의를 쓰게 되고 예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체험하게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성령으로 받는 기도의 우선순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면 같이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에 올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36절을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간 사이에 전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소문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만나서 고쳐주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반응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적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오직 병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병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 치료해 두는 것이 제자들도 그렇고 병자들도 그렇고 이런 체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적 온 이유는 예수님 본질 사역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생 근본 문제. 이 지금 병 걸린 이 병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와 이 저주 가운데 사단 종로로 사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생로병사가 온 거예요. 이것이 인생 근본 문제인데 이때부터 모든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된 걸 근본을 알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근본을 알고 예수님이 오셨냐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니까. 예수 왜 믿냐 뭐 지금 당장 돈 문제다 뭐 질병 문제다 뭐 사인간관계 문제다 이런저런 문제 그거는 서론이라니까.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본 문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기의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질병 각종 문제들 이거 해결하려고 날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오는 것도 자기가 망해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 병에 걸려가지고 치유받기 위해서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목적이 막 예수님께 오늘 목적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당하고 있는 이거 해결하러 온단 말이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 말이요. 신앙생활 자체가 말이요. 이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잠시 좋아지는 것 같아도 또 어려움 당하면 또 얼음을 또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이 그 동기가 꽉 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만나야 돼. 떠났으니까 만나야 돼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되어진다. 이 영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유도 전 복음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뭐 다른 기도 뭐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전도할 계획을 쫙 세운 거지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면 나오는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 나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라.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고 본문 39절의 말씀처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가셨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일평생 복음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령이도 받으면서 소아시아 복음화 마게도니아 복음화 로마 복음화 그야말로 끊임없이 그야말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정도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 수준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과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따라가야지 맨날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그런 가치 가지고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다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너는 무조건 복음 전파에 힘써라. 이런 예수님과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인도하는 것이다. 올해의 전도계획이 뭐였어요? 3.21조 3운동이었습니다. 3.21조 3운동은 올해 한 해만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2024년도 계속됩니다. 아직도 3.21조 팀 구성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는 그냥 방관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권력전도가 초과되었습니다. 권력전도, 권력 강조 어색할지 몰라도 바울이
내 골육, 내 혈육, 혈육을 구원해 주십시오. 혈육이 구원받지 못할 바에야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천국 알기 때문에, 천국 내, 나를 차라리 예수님께 재우시고 내 권력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했다니까. 그 정도로 영적인 세계, 다음 세계를 아는 분이 하는 권력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권력 전도가 무슨 말이냐? 가문 복음화. 가문 복음화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접촉하지를 못하지요. 또 먹어주지도 않아요. 가족이니까. 자식 말을 부모가 잘 안 듣지요. 사실 이 개념 속에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 운동, 2372 운동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불신 가족, 친척, 지역과 민족, 세계 이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이제 우리 이 교단은요. 전 세계 다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막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연락해서 가게 전도자 가서 만나게 해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서 구원하는 방법이 다 돼 있다. 이런 데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 골육 전도하자고 떠드는 교회 우리밖에 없어요. 들어봤어요? 어때? 나는 못 들어봤어요. 골육 전도하자고 노골적으로 외치는 교회가 내가 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번 교회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이 이번 교회에 권력 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도 하세요. 여러분 서울에 와 있지만 지방에 부모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요 결혼했는데 불신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불신 가정이야. 예수 옛자가 없어. 유교에 빠져가지고 제사를 장인 보니까 14대 14살 때부터 저 일산 선조들 있는 그 가서 제사 지내고 평생 제사 지내온 사람 그런 집안이요. 풍산 홍시에다가 그냥말로 막 양반 집안에 대대로 그냥 막 제가 보니까 장을 가보니까 예수 믿는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전부 다 뭐냐 부모 아버지 앞에 막 전부 다 숨도 못 쉬어. 어? 와 밥을 먹는데 처음 장가가 밥을 먹는데 한 20명이 앉았는데 젓가락 소리만 다가닥 다가닥 한마디도 말을 안 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먹으면서 막 떠들잖아요. 막 말하잖아요. 막 했는데 이 장인이 견디다 못해 그랬는지 자네는 밥 먹을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나. 딱 이 소리가 기분 팍 나빠가지고 그럼 밥 먹을 때 말하면 언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말이 없어. 참 말이 없고 말하면 안 돼. 아버지 이외에는 말하면 어? 저보다 나이 많은 그 천안 보니까 장인 앞에서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그 잔소리 들으면 얼마나 엄한 집안이야. 제사 철저한 집안이야. 우뚝 내가 딱 보니까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 나도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막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잖아요. 너 뭐 다 아는데 뭐 그래도 뭐 전혀 뭐. 그래서 부산에 있으니까 서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련동 살았을 때 했는데 그 내가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에. 부산에서 수용로교에서 내가 같이 내가 청년회장하고 총무할 하면서 같이 버스 전도하면서 막 외쳤던 충청도 친구인데 이재우 집사라고 개척할 때 같이 좀 했어요. 근데 이재우 집사 이 친구가 전도를 잘해요. 전 잘해요. 내가 버스 전도 하자가 내가 버스 전도 같이 했거든. 이 친구는 얼굴이 시커먼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간 누룩 이런데 그게 없어요. 얼굴 색깔이 그냥 막 그래가지고 아마 버스 전도 잘하더라고. 나 따라했지. 내가 배웠지. 버스 전도를 워낙 이 철판에 깔아가지고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재우 집사 우리 장인 좀 만나라. 장인 좀 만나서 복음 전해라. 우리 집사람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 복음화에서 친정 복음화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별로 기도 안 했어요. 솔직히 뭐 제가 쪽인데 뭐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막 가정 복음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구원을 안 했냐고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 그렇겠지 뭐 이러고 말하는데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하도 하수고도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보낸 거요. 우리 저 장인 좀 만나서 네 영접시켜 봐라.
그럼 그래 나는 볼 때 가능성이 없더라고. 그 장인 만나 장인이 중국집에서 만났대요. 장인을 중국집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또 참 말 잘합니다.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나 이 장인이 말이 예수 영접한 거요. 영접을 해가지고 새벽기도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새 제사 다 끊어버리고 막 성경 읽기 시작하더니 한 3년쯤 지나니까 엄청 건방진 소리 하더라고. 정서방, 내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보니까 말이야, 말씀이 좋은데 말이야, 로마서 내가 주석을 하나 쓰고 싶다. 속으로 웃기고 했다, 영감 떴죠. 로마서 주석을 아무나 쓰나, 그는. 그 정도로 이렇게 변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맹해, 나이가 70 다 넘었어요. 맹해 집사, 우리 장모도 맹해 집사. 그 맹해 집사하고 다 소천하셨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죠. 그 지금 그 뒤에 또 가족들도 예수 믿고 여러분 서울 부산에 오갈하시고 또 가족들 뭐 사위 말 듣고 뭐 이 되게 쉽지 않거든. 어른들 자존심 있지. 그 다른 사람을 시키면 의외로 그냥 모르는 분이 오니까 그 뭐 자존심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권력 전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 어디든지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복음 확실한 교회들이 다 있어요. 다른 교단은 없는데 다른 교단을 보내봤자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색적 복음만 딱 말하는 제자들이 전국에 다 있잖아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이 권력전도 운동까지 했는데 권력전도 부모들이나 친척들 친구들 주위에 전도를 여러분이 안 하면 모든 핏값은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이제 죽었어. 핏값 찾겠다 그랬어요. 너 왜 부모님에게 알고 싶어? 너 왜 전화하냐고. 이 사람의 핏값은 내가 네가 찾겠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여러분이 이 권력전도에 대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2024년 펼쳐질 새로운 복음 현장 여정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힘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기도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선교 잡지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사탄에게도 유일한 덕이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실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세상에 순종하는 거인, 구원의 힘을 상실한 상처받은 거인, 선지자적 메시지를 잃어버린 침묵하는 거인이 되도록 오늘 또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라는 잡지, 선교 잡지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세상에 순종하는 거인, 말씀에 순종하는 거인이 아니고 세상 상식에 순종하는 거인, 어? 구원의 힘을 상실한 상처받은 거인, 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다 잃어버린 침묵하는 거인. 교회가요 영적 본질을 놓치도록 만든다는 거죠. 사단이 영적 본질을 놓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도록 영적인 힘을 상실한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전도자의 입을, 전도 입을 딱 막아버려 침묵하는 종교성을 하도록 24시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다. 거의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전도 안 합니다. 입을 못 엽니다. 사단이 막아버려가지고. 지금요, 저 세상에는 모슬렘이 그야말로 여호와 증인인데 확 붕대고 있는데 기독교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단 공격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서 말하면 된다. 말하면 된다. 말하면 된다. 그냥 말하면 된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 내가 체험한 은혜, 내가 영계 나가지고 처음 영접해서 들은 그 말씀의 은혜, 그 말만 하면 돼요. 결과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결과는 우리 할 일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상관없다니까. 듣거나 말거나 그냥 듣거나 말거나 외쳐뿐이 그냥 말만 하세요. 결과는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고. 내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전해서 안 믿으면 어쩌나.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말했더니 지가 믿는 거지.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구원했습니까?
나는 전했을 뿐인데 지가 성령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거지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를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아멘. 여기 모든 성도들 전달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현장 변화에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기도, 우선순위 전도 확실하게 가슴에 각인시켜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하시고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낮 시간에나 복음 전하는 이 입을 열고 말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온라인과 보다 황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 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예물, 해외 성경헌금, 미자리 헌금, 하나님 약속 예물, 특별히 성교 번드 헌금 드린 손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고통 당하는 환자들을 치료하시려고 앞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분 따른 신한 청지기들 평생의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는 응답이 있는 충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가 동물심을 감사합니다. 박동도 청년, 김유신 청년, 이예지 성도님, 이은유 렘넌트, 이지연 청년, 김재철 성도님, 로이스 청년, 고아원 청년, 유지상 청년, 박수빈 청년, 자수환 청년, 송은하 청년, 김수연 렘넌트, 정민재 청년, 이현희 집사님, 이태숙 집사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일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운세가 회복되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한 김명철 전사님, 손윤광 전사님, 박미리 권사님, 문명진 주사님, 김나연, 김태우, 권민기, 이예녹, 김시원, 강년, 이정, 청년, 문나인 냄는 하나님이여, 이 전도자를 축복하시고 오력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과 전도에 올인하신 예수님처럼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기도 좀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선을 명사하심이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올인한 전도가 나의 올인이 되어서 현장에서 생명살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과 사회 위에 파서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지기 모든 성도들 자라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